Sing for you, say I love you, tell you that I love you too. 온 마음을 다해 불러볼게,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. Like 전 지민이 계속 잡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강아지. 지민 씨. 가만히 있으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. 다음 강아지. 지민 씨. 맨날 지민 씨. 맞아. 맞아. 뭘 자꾸 지민 씨야.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, 나쁜 점 다 보고 살면서 이제 섀도우를 만나게 되는 타이밍, 그때를 이제 노래를 했는데요. 되게 여러 가지 뭔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편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생각이 그만해! 갈 껴야지. 이렇게 해야 좀 더 진짜 바닥 같지. 여보세요? 뭐하고 있니? 운동이 안 끝났니? 운동 끝나면은 나의 생일 축하를 도와줄 수 있니?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. 왜 이렇게 어색하죠? 예? 아, 이거 스피커 해도 돼요? 예. 저렇게. 어?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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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주세요. 언제까지 할 건디? 저요? 아, 저는, 밤새 계획이요? 아니에요. 아, 부모님도 뵈야 돼서, 네. 여기 있다가 이제 좀 이따 가야죠. 지금 운동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거 다 끝났을 텐데.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. 나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. 아니야, 몸 다 없어졌어. 다시 운동해야 돼. 아야 지금 잠깐 가죠? 아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동생.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귀여워하는 막내 정국이가 여기 와주신다고 합니다. 저의 생일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JK 와준다고 합니다. 기대해주세요.
아, 옛날로 왜 돌아온 거지? 저 카메라도 어색하네. 예전에는 그 촬영장에 있으면은 그 메이킹 찍어주는 카메라 있잖아요. 그거 쳐다보는 것도 되게 어색했는데, 그게 어색해서 막 그 앞에다 대고 센 척하고 막 그랬대. 아재게 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물 붙였어요? 아, 예. 여기 잘 줄게요. 어? 이거 안 되는데 난? 형 못하는 거야. 어른이 되어가고요. 자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민들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확실히 그 JK 씨의 힘이 크네요. 에? 아, 이 머리. 머리 잘랐거든요. 귀여운데요?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예 좀 이 아니 뭐 괜찮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더 변화를 주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. 응. 못 본 걸로. 아, 그렇게 되나? 못 본 걸로. 아, 팬들 다 모른 척 해주실 텐데. 여러분들은 못 본 거예요. 못 본 걸로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? 아,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. 네. 네. 그 네.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매일 뛰잖아요. 아이.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고 있었고. 시민 씨, 카메라 각도가 이게 뭐예요? 아, 뭐 일어서셔 가지고. 아이.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. 제가 좀 나오기 위해. 네.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드실 거예요? 아,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.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. 아, 어머니 밥을 또 집밥을 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? 맛있겠네요.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또 그 지민이 형의 어머님의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확실히 굉장히 음식을 잘하세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실컷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어색해 보이시네요. 네. 안 그러세요? 아, 저는 뭐 하긴 뭐 그런 재미죠. 그런 묘미죠. 어색한 재미? 네. 아,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잘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텔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라이브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. 네. 이게 좀 자주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화면 안에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안도감이 드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곧 나갈 거예요. 안 돼요. 운동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. 끝났어.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. 유산소 하자. 아무튼 여러분들 안 돼요. 왜? 아니 아 왜? 아니 멘트 하려고. 아, 오늘 이 작고 소중한 지민이 형의 생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. 저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? 저? 아, 맞아요. 그 뭐야 생일 선물 저기 지금 배 타고 넘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윤경을 닮아가고 있는 그 멘트를 이제 하고 현실로 나온 것도 제가 그
한 박스를 그냥 한 박스를 갑자기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오늘 저기 지민이 형 생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수고하세요. 김씨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?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는 떠났습니다. 아, 정국 씨. 네.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러니까요. 네, 그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으잇? 아, 오. 400만? 어떻게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? 힘드네. 감사합니다. 근데 또 아니 물만 먹으면 저기 뭐야 또 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. 물만 먹으면 미친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 아, 왜요 미친 어? 아 지민이 형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음주 방송 안 합니다 장난이에요 네. 항상 어?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마음가짐을 항상 어? 아, 왜 그러세요 오늘 네 가보겠습니다 큐티 섹시 러블리 지민 생쇼 누구야? 자 잠깐만 까 뭐야 지금 하고 있어? 아 예 400만 분이 들어오셨어요. 어, 지민이. 예. 뭐 먹었냐? 아니, 케이크 그 촉촉. 응, 이거 이씨야.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. 머리 냄새 나네. 어? 우리 뭐 시켜 먹었냐? 아니요. 뭐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. 약간 깐풍기 냄새 나는 것 같고. 아, 깐풍기 먹고 싶다. 어, 나도. 시켜 먹을까 지금? 아니, 난 엄마 밥 먹으러 간 거라고. You're my 박필터. 박필터? 네. 형 지민이 형 노래 제목 필터에. 응. 어. 지민이 형. 아 너가 준비한 거야? 네. 아 진짜? 몰랐어요? 진짜 미안 이미 회사 분이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. 아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 형님. 야, 축하해 주려고 왔어. 근데 왜 얘 작업실에서 하는 거야? 응? 뭐야? 여기 뭐 공룡이잖아 공룡이잖아 공룡이지 어. 아 지민아 형 작업실로 가자 옮기자 이제 아 우리 그 뭐, 저거 우리 고대, 이거 고대 때에서 가면 모였으니까 그거 하자 뭐 아이씨 야, 되게 낮게 한다 너 작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 같아? 축하해주러 와서 욕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갈라고 난 운동하러 갈라고 다들 그냥 가시네 아니 자 그러면 오늘 아, 초록색 뺨을 한번 누가 준비한 거야? 네? 누가 준비한 거야? 이거요? 어 얘요 아 진짜? 생일 선물이야? 아니 또 기분 좋은 배 타고 안... 넘어온 술이에요 아니 이게 과음은 안 좋은데 간단한 술은 뭐 좋다 뭐 이런 건가요? 그렇다면은 딱 이렇게 하죠 딱 세 명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
이만큼만 마시는 것 같아요.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. 지민이가 지민이 딱, 야 물도 세 개 잘 갖고 왔는데. 지민이가 원하면 하는 거지. 아, 세계 최초 음주 방송. 지민이야, 세계 최초는 아니야. 지민이 원하는 거 다 해. 자 이만큼만. 제가 우리 우정. 야 너는 근데 야 소주가 좋냐? 난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. 아 형, 아 형 소주 싫어하지? 나는 차라리 요즘은 그냥 위스키가 나은 것 같아. 결국 소주로 간다. 위스키가 아. 좋지. 솔직히 술은 다 좋은.